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에듀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재 선생입니다. 2021년 이제 사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커리큘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커리큘럼 소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사회 선택하신 분들에게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공무원 시험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회 과목은 더 이상 이제 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 뭐 이런 부분들의 이런 직렬에 대해서는 사회 과목이 없어지지만 조리직이나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회 과목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커리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사회 과목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수강생들 사실 한 명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냐?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다른 학원들도 그렇고 줄어든다기보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사회과목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신규 유입생들보다는 신규로 사회를 선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사회를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기본 이론 수업하고 심화 이론 수업하고 테마 단과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하나의 과정을 합쳐가지고 기본과 심화 이론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업을 했던 이제 2&2 과정 있죠. 그 2&2 과정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쉽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본 심화 이론 같이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초보 수험생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기본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시험에 필요한 모든 이론들을 한 번에 정리를 다 할 겁니다. 한 번에 정리를 다 할 거니까 요 수업이 뭐 운전직, 조리직, 그 다음에 일반행정,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론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이론만 가지고는 나는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론을 교수님이 설명을 계속 해주는데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 이제 한 명 딱 모르는데 그분 데리고 내가 설명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학생들이 이해를 다 했다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면 두 번째 과정인 테마 단과 과정이 있어요. 테마 단과 과정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은 아닙니다만. 물론 수능까지 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시험도 이제 한 뭐 5, 6년 이렇게 시행이 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추려놨어요. 다 추려놔가지고 이론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테마 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경제 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법률 부분이 이 테마 단과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은 법과 경제라고 해서 법 부분하고 경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법도 조금 약하고 경제도 약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마 단과 수업을 들으시려고 하면 이론적인 베이스가 좀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용어들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기본 심화 이론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테마 단과는요 두 개로 나뉘어져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적이 가운데 중위권에 있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안 들어도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들으러 오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수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검증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성적 그러니까 점수가 아예 하위권에 있는 분들 계세요. 아예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뭐가 잘 안 되는 거냐면 처음에 공부했던 심화 이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심화 이론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것보다 더 쉬운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이제 일반 행정직보다는 조리직이나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20년, 25년 이렇게 공부 안 하시다가 공무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펜을 딱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 공부할 때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뭔가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테마 단가 아주 쉬운 게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보통 외워서 계산하는 경제라고 해서 제목을 외계 경제 이렇게 붙여놓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제가 커리큘럼 이렇게 딱 나와서 법과 경제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계 경제 딱 나와 있으면 아 요거는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외계 경제 부분은 경제에만 아주 취약한 분들. 경제의 기본적인 것도 잘 못 맞추겠어요. 나 경제 다섯 문제 출제되는데 세 문제 정도라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계 경제부터 들으시는 게 맞고요. 나는 경제 세 개는 맞출 수 있는데 어려운 거 두 개가 잘 안 된다. 법 쪽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좀 선택지 두 개는 알겠는데 네 개 중에 두 개는 알겠는데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둘 중에 한 개 고르면 맨날 틀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과 경제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심화이론과 테마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풀이 과정은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됐습니다. 기출문제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서 아 우리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주제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주제니까 그동안은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어? 이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되는데 출제가 많이 안 됐었네? 여기에 대한 것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풀이를 보시면 기출문제는 출제 경향을 파악한과 동시에 체계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나왔던 데서 나와요. 항상 출제됐던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난이도는 높지만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기출문제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됐던 부분에서 기존에는 A타입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B타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런 것들까지 보는 게 기출문제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기가 가장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고난도의 문제들을 여기서 다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앞에 과정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들까지 문제 풀이에 다 됐으니까 그 다음 공부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내가 사회를 항상 20문제 풀면 20문제 다 맞는다.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문제 푸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30분.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죠. 사회 30분 쓰고 나면 다른 과목들 푸는데 70분밖에 못 써요. 그죠? 그래서 사회 과목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소 17분 안에는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사회 과목을 13분에 풀겠다. 12분에 풀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충고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회 과목은 우리가 보통 개론 같은 시험이 아니라 얘는 원론 같은 시험이거든요. 원론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그러면 문제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과목들 시험 시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목은 여러분들이 최소 15분 그 다음에 길게 잡으면 17분에서 18분 정도까지 잡으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일단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이런 요령을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 풀다가 보면 저번에도 내가 90점 받았고 이번에도 90점 받았는데 경제 부분에서 사회적 잉여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틀리네. 그러면 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사회적 잉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회적 잉여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내가 배웠던 부분에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보니까 사회적 응용에 대한 설명이 있네. 설명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테마 단과 보니까 거기도 여기 잉여에 대한 문제 푸는 게 나오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전 모의고사에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약점을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위한 것이 실전 모의고사 수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업 마무리 특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시험 출제 유력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제가 꼭 넣어드리는 게 있어요. 뭘 넣어드리느냐 하면 그 해에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시사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사적인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짚어드린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던 어떤 이론들의 실제 사례를 여기서 보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봐야 되느냐면 그럴 필요는 없어. 아주 굵직굵직한 거 하나 두 개 정도만 보고 가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나라 그 뭐죠? 그 선거제도 바뀌었잖아요. 선거제도 바뀌어가지고 선거제도 바뀐 거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었죠. 그죠? 근데 봐, 이제 올해 정도 되면, 2021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바뀐 선거제도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출제가 되긴 했죠.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제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되면 우리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이론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이론 수업 들은 것 중에서 힘든 부분들 테마 단과로 다시 한번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네? 그럼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그 다음에 혹시 더 어려운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 단원별 문제 풀어서 보고 그리고 시간 싸움은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이 아마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요. 이런 시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복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높은 점수,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